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한국진 군산공장이 오는 8일부터 또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진 군산공장은 최근 협력업체에 보낸 생산 계획을 통해 오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생산 가동 조절 등을 이유로 부품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 기간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정기 점검과 생산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공장 가동을 한 달가량 중단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와 무주군 의회가 국기원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지난 1일 국기원의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과시키자 무주군 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기원의 전주 이전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건의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군 의회는 그동안 국기원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두고 송하진 지사가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진로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며 재선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확고히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에 이어 민주당 내 경쟁자로 꼽히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도 다음 주 13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또 권태홍 정의당 도당 위원장도 하루 앞선 12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도 2월 안에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어서 도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갇힌 민주평화당이 내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갖습니다. 지난 1일 먼저 출범한 전북도당은 조배숙 의원 등 5명의 국회 의원들이 오늘 국민의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냈으며 정진숙 사무처장과 6명의 도의원, 기초의원과 일반 당원들도 내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용호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이수혁 정읍위원장을 포함해 3명, 갇힌 미래당 2명으로 재편됩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간에 공무원과 민간인 등 2만여 명을 동원해서 12,0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921건의 보수와 보강, 시정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이 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 200여 명은 오늘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도로에 모여 국민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민의 입장을 담아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63살 A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야산에서 공범 3명과 함께 휘발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일 결국 숨졌습니다. 61살 B 씨도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67살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에게 2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은 사기외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5도로 매우 추웠습니다.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는 10개 시군으로 확대되겠고, 임실 등 6개 시군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과 같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한파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5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동료 교사의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전북교육청이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또다시 두 달 넘게 가동 중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병 의원의 수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